감사합니다. 더 푸른 그룹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 햇살이 잠을 깨우듯 내 맘에 차밀려온 그대 나왔어요 벌써. 아 너무 감사해요 그, 오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 신혜양. 네. 그 두 번째 곡 가기 전에. 네. 청와대에서 지금 문자가 왔어. 어떤? 뭐라고 왔냐면 9시 되면 음식을 철수하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일단 음식을 다 드실 거는 안주거리는 자리에 갖다 놔달라는 청와대에서 삐삐가 왔고요 문자가. 네. 그리고 신혜양. 그, 대단하다 더 푸른 그룹. 그 대단하죠 그러면. 네. 청와대에서 지금 카톡 왔고요. 두 번째는 어떤 노래를 들려줄 거예요? 아 앵콜이 나왔으니까 그냥 가기 너무 아쉬우니까요. 또 신나는 노래로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아 방금 들려드린 나 좀 봐요를 부르는 가수 신혜.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2020년에는 더 푸른 그룹 여러분들 모두 다 대박나시길 제가 또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시면 다음 곡 밤열차라는 곡 아니 그거보다 보내드릴게요. 메들리도 괜찮아요. 메들리요? 네. 네. 지금 몇 번인지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메들리 메들리는 네. 밤열차 준비했습니다. 밤 괜찮죠 열차? 여러분 이 김연자 선배님 노래인데 네, 밤, 네. 밤열차 준비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청와대에서 문자 알려드립니다. 9시 되면 음식 철수하니까 음식 자리를 걷어가 주시고요. 노래 잘하는 가창력 있는 허스키 보이스 멋진 매력의 신혜양의 두 번째 앵콜곡 갑니다. 출발. 예. 분위기 이어서 가겠습니다. 1, 2, 3, 4